이거는 붕어들이 좋아하는 붕어밭 챙겼네요. 붕어밭 챙겼죠? 아이고 예쁘네요. 여기는 수초 같은 것도 해놓고. 아이고 그렇죠. 여기 물고기는 없는데 되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수초도 해놓고 예쁘네요. 물을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띄워놨어요. 근데 상당히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뿌리도 있어요. 뿌리도 보이시죠? 뿌리도 있어요. 물고기들이 이 사이에서 노는데 여기 물고기는 없어요. 근데 엄청 많네요.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꽃 보세요. 꽃을 하나 가득 이렇게 비가 살짝 오는데 꽃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아이고 정원을 상당히 잘 가꿔놓은 듯해요. 여기도 예쁘네요. 여기 보세요.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쁘게 피었네요. 물을 아주 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초 같은 거를 이렇게 옆에 심었는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피를 했네요. 아주 예쁘네요. 엄청 예쁩니다. 네. 저기도 보이실까요? 예쁘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여기도 그냥 정원이에요. 정원을 꾸민 건데 예쁘게 꾸몄어요. 화분을 요 정도 했네요. 화분을 요 정도에서 이렇게 꾸며 놓은 거네요. 안에는 물론 흙을 했겠죠. 흙인데 여러 개 화분을 모아 놓은 듯 하네요. 보니까 여러 개 화분을 모아 놓은 듯 해요. 이게 지금 정원이랍니다. 정원이에요. 나름 여기 정원이네요. 정원. 요 위에는 또 능수화가 저렇게 피고 있고요. 정원이네요. 나름. 강아지도 있고요. 대리석에 물을 얕게 해서 이렇게 수초를 띄워놨는데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좋은 곳이네요. 깊지 않아요. 한 10cm 정도? 15cm 내외인 것 같아요. 보니까 15cm 내외인 듯 합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화분을 넣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것도. 이거는 지금 향이 나요. 이거는 허브예요. 향이 좋으네요. 허브예요. 지금 이거는 허브들이네요. 허브예요. 허브네요. 향이 상당히 좋네요. 허브를 이렇게 하나 가득 심어놨네요. 이것도 허브예요. 향이 엄청 좋습니다. 허브예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약간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서도 지금 향이 나고 있어요. 허브네요. 요 세 종류는 지금 허브를 이렇게 화분에 담아 놓은 거예요. 특히 이게 지금 향이 상당히 강하네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허브 향이 나네요. 예쁜 정원을 보고 간답니다. 감사합니다.